무엇이든 물어보세요. Let's Move Time. 안녕하세요. 저는 이공학번 학회장 김리애, 이공학번 총무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우리 학교 졸업생 선배님 신종현 간호장교 후보자를 모셔왔습니다. 선배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군 간호장교 후보자로 있는 2022년도 졸업생 신종현입니다. 많은 간호 후배님들께서 간호장교에 대한 관심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점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추려서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지금부터 인터뷰 진행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처음으로 간호장교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아버지께서 공군이셨고 어렸을 때 군부대에 살면서 그 군대의 환경과 제 아버지의 직업이 제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위해 반평생 헌신하는 모습에 제 그 감명을 받아서 저 또한 국군의 일원이 되고자 하였고, 간호학 전문성을 가진 간호학을 바탕으로 군인이 된다면 좀 더 국군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아, 아버지께서 공군이셨군요. 네. 그렇다면 선배님, 혹시 전반적인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간호장교는 졸업 예정자인 그 간호학과 4학년 학생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그 8월 9월 사이에 인터넷으로 육군, 공군, 해군 모집, 그 장교 모집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모집 공고와 함께 그 각종 정보가 올라오니 그걸 참고하고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혹시 지원 시 학점 제한 있었나요? 혹시 선배님 학점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 지원 시 학점 제한은 없고, 그 장교를 지원한 간호 학생들이 이제 평균 학점이 3.5 이상이라서 학점은 기본적으로 3.5 이상을 받아야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면접을 볼 때 학점이 3.78로 이렇게 높은 편 아닙니다. 혹시 토익 점수도 살짝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토익은 이제 가산점으로 700점 이상부터 가산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저는 이제 81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받고 네, 들어갔습니다. 멋있네요. 뭐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 같은 것도 하셨었나요? 제가 봉사활동은 이제 헌혈을 이제 정기적으로 하였고, 대외활동은 이제 저희 학교 내 밴드부 동아리를 하면서 반주자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제 축제를 하면서 그런 이제 대외활동을 한 그 경험을 면접 자료에 썼을 때 좀 더 활발한 성격을 이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 악기 좀 다르시나 보네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할게요. 혹시 지원 시 1년에 육군, 해군, 공군 한 번씩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네. 육군, 해군, 공군 모두 다 지원할 수 있고, 육군 간호 전교는 그 전문사관 과정으로 8월에 모집하고, 그 공군은 그 학사사관 특별전형 2번으로 9월에 모집합니다. 그리고 해군은 학사사관 일반전형으로 9월에 모집하므로, 그 졸업 예정자라면 그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임상 경험 없이 졸업 후 바로 지원할 수 있나요? 네, 현재 졸업 예정자인 4학년 간호학생 후배님들은 임상 경력이 없어도 8월, 9월 사이에 모집에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졸업 예정자는 그 간호장교 지원 시 단기 복무 장려금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졸업 후 지원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네, 이어서 준비 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네. 그 필시 시험이라는 게 있던데 그걸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 무슨 과목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현재 육군과 공군의 필시 시험이 현재 없어졌고, 그 간호장교는 오로지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로만 이루어집니다. 그 해군만 따로 필시 시험이 있는데 간부 선발도구라는 시험을 치고 한국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험을 공부할 때 그냥 그 간부 선발도구 문제집을 사서 무료 인강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이 딱히 어려운 편은 아니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수학, 국어 내용을 줄을 이루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거는 아닌가 보네요? 네, 오히려 그런 시험보다는 그 이제 면접을 통해서 평가가 더
큰 점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시험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확실히 말을 잘해야지 뽑히나 봐요. 그럼 혹시 체력 관리 이런 게 좀 더 간호장님 중요할 것 같은데 체력 관리나 뭐 이런 자기소개서 아까 면접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아, 네. 저는 일단 그 체력 관리는 취미로 자전거를 타면서 기본적인 체력 관리를 했고 그 집 주변에 운동장에 가서 그 시험 삼아 오래 달리기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 체력 시험 기준에 맞춰 나갔습니다. 그리고 면접과 자기소개서에 관한 이제 내용은 그 유튜브에 너무 잘 설명되어 있고 그 인터넷 자료 사이트 이런 데 가면은 장교 합격생들 자기소개서와 그 면접 스터디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네, 그것만 잘 참고한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혹시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뭐 자격증이나 스펙 이런 거 있을까요? 네, 그 자격증과 스펙은 육군, 공군, 해군에서 공지한 가산점 항목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육군은 BLS, ACLS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고 공군은 토익 가산점을 줍니다. 해군은 토익, 한국사 자격증, 한국어 자격증 등 가산점에 해당되는 자격증이 정말 많으므로 그 모집 공고를 참고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어, 선배님 근데 저희 칼스 자격증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혹시 가산점에 따로 붙고 그러진 않는 건가요? 칼스는 이제 한국형 ACLS 버전인데 그 육군 전문사관 모집 과정에서 가산점에 해당되는 것은 칼스가 아닌 ACLS입니다. 그래서 칼스를 따면 이제 가산점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자격증은? 저는 이제 만약 장교를 준비한다면은 BLS하고 ACLS를 가장 추천합니다. 선배님은 그런 거 따셨어요? 뭐. 저는 육군, 해군, 공군을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우리 경운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BLS와 ACLS 자격증을 땄고 그리고 토익 점수를 이제 800점 이상으로 올렸고 네, 그래요. 네, 그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지금까지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부를 마무리하면서 선배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가 네. 신호를 들면 다 같이 매치를 외쳐야 돼요. 알겠죠? 아, 네, 잊지 마세요. 네, 잘하셨죠? 네, 그러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꿀타임! 그리고 2부는 근무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2부에 대해서 나중에 봐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Let's 기립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는 간호장교 근무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요. 네. 어, 선배님 혹시 간호장교가 되면 어디에서 주로 근무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호장교는 각 지역의 그 군병원에서 일하게 되며 근무지는 대전군병원, 북군수도병원 등 다양합니다. 그 군병원에서 일하다가 2년 정도 경력이 쌓이면 군대와 좀 더 밀접한 의무대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그 해군 간호장교라면은 훈선 내 의무실에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병원을 가고 싶습니다. 군병원에 가면 이제 좀 더 네. 많은 환자들을 볼 수 있고 이제 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네, 병원에 가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간호장교랑 일반 간호사 사이에도 약간 업무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아시는 점 있나요? 어, 간호장교도 간호사와 비슷하게 간호사 업무를 그 군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각종 재난 및 전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의료 지원 업무를 하거나 그 전투 훈련 참여 등이 있습니다. 근데 체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뭘 하든. 네, 체력은 간호사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본이죠, 기본. 맞아요, 기본이죠. 근데 일반 간호사보다 간호장교라고 하면 좀 더 위험한 상황도 있을 것 같고 한데 혹시 뭐 간호장교의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게 있을까요? 간호장교의 장점으로는 이제 군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긴다는 점과 이제 군생활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이 이제 장점으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장교 경력이 병원 경력으로 인정이 되어서 이제 전역 후 병원 재취직에 용이합니다. 특히 남자 후배님들께 좋은 점은 병역 의무를 그 병사 대신 장교로 할 수 있어서 경력 부분에서는 병사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이 된다면 문화 생활 혜택이나 그 자녀 복지 혜택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장교로서 그 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3년이란 기간으로 좀 길고 그리고 초기에 민간 간호사보다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장교로 일하면서 장기 과정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연봉도 이제 상승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군인연금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교로 만약 일하게 된다면 진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그 심사에서 단기 과정에서 장기 과정으로 바뀐다면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연봉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연봉 어느 정도예요? 초반에? 초반에 연봉은 2,50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초반에는 받는 돈이 좀 적지만 오래 일할수록 그 연봉이 빨리빨리 쌓이기 때문에 네, 오래 일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봉은 적어도 맨 처음에 좀 적어도 뭐 혜택이나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혜택도 많고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많은 돈을 벌 수 없지만 그래서 안정적으로 막 돈을 벌 수 있다 보니까 저는 더 선호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각각 다 있네요. 네. 그럼 혹시 국군 간호사 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일반 간호학과를 졸업한 학생 사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있다면 어디서 그런 걸 느끼시는지? 사관학교 학생과 그 일반 학생의 차이점은 역시 이제 군대 적응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관학교 간호학생은 대학 생활 동안 이제 군대 적응을 위한 생활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군대 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일반 학생보다 좀 더 능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 생활을 빨리 적응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군 생활 적응에 이제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계속 면접을 좀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면접 보면서 뭔가 에피소드라는 게 있었을까요? 뭐 압박 면접이라든가. 그 면접관님께서 일단 저희가 장교가 될 후보자이다 보니까 좀 더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려는 그런 노력이 보였고 간호사 실습 내용이나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물어보면서 전공이해도를 일단 살피고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장교는 면접장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면접장은 인성 검사를 하고 두 번째 면접장은 후보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 면접을 합니다. 세 번째 면접장이 그냥 그 편안하게 면접 예상한 것처럼 면접을 하는 건데 거기서 좀 점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면접관이 계급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럼 많이 들어있죠. 선배님의 그 긴장 푸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꿀팁은 없고 네. 그냥 청심환 먹고 들어왔어요. 청심환 한 잔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청심환 효과가 좋아요. 많이 좋아요? 다 먹으면 졸려올 수도 있으니까 반틀 먹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선배님은 지금 군인에도 가까운지 간호사에도 가까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군부대 살면서 그 군대의 환경과 그 아버지의 직업이 제 진로 결정에 많이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좀 더 군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좀 이제 장래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 네. 군인을 좀 하고 싶었고 그 간호학과를 나온 것도 좀 더 장교를 하고 싶어서 간호학과를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더 군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 장교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가짐이나 그런 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장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항상 솔선수범하며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위국 헌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 그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선배님께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그 간호장교를 준비하는 후배님들께서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인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국군의 나이팅게일이 되는 그날까지 영훈대 간호학과 파이팅!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Let's moment time! 감사합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찍고 있는 거. 잠깐만요. 꿈의 나이팅게일이 되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경운대 아니요? 경운대 간호학과. 경운대 간호학과. 제가 사인을 드리면 선생님 레츠 좀 해주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잘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넷. 아, 선배님, 제가 신호 안 드렸잖아요. 같이 같이. 자, 하나, 둘, 셋. 넷. 노멀 타임. 말씀 안 하세요. 아, 이분은 이제 공부해야 지금까지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부를 마무리하면서 선배님께 한 가지 자꾸 여쭤볼 게 있대.